벌써 40분이야 뭐. 앱설하 설하. 와. 와.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앉는 자리인데 좀 나눠 주시지 퇴근만 하지 말고. 함께 뛰자 2019 정상으로 2020. 그들이 가는 길 우리가 지켜주리라. 와. 와. 휴생. 오. 야. 야 감차 뭐야 감차. 조용수 형이에요. 너 멍 때릴 수 있어. 네. 어? 얘기하자. 말 많이 해야지. 많이 보세요. 야. 황현 선수 팬분들한테 핫 한 번만. 설러비 한 번. 설러비. 어, 황현 선수 감사합니다. 설러비 한 번. 설러비 선수 감사합니다. 팬 보고 있는데 핫 한 번만. 설러비. 설러뷰, 네, 유진자 선수, 설러뷰 한 번. 아, 저. 김진자 선수 팬분들에게 설러뷰 한 번. 설러뷰. 아, 아, 감사합니다, 김진자 선수. 오늘 승리할 우리 서울, FC서울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번 쫙 보여드리고.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파크 누나라고 불리는 박소희 대리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누나가. 오자마자 나 죽는다고. 야. 인사 먼저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팬파크에서 지금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인디 상품을 제작을 하고, 판매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고객들과 소통하는 자리에 있는 박소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박소희 대리님은 저희가 팬파크 누나, 네, 저희 모두 팬파크 누나라고 통일해서 저희가 부르기로 했으니까, 자, 여러분도 팬파크 누나라고 한번 불러주세요. 팬팍 누나, 네. 뭐 디자인도 다 하시는 거고, 뭐 원단도 선정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업체 이제 선정부터 이제 원단, 뭐 기획, 디자인, 그것까지 총괄적으로 다 맡고 있고, 뭐 이거를 어떻게 프로모션을 할 것이며,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까지. 와,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전부 다 홍보까지 하고 계시는구나. 아, 경기장을 뭐 종이나 레고처럼 조립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맨유 그 키트 나왔잖아요. 레고에서. 그 올드트래포드. 아, 지금 바로 적고 있어요. 어. 옥스퍼드. 네, 옥스퍼드. 그 블록도 많이 네. 이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경기장을 했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늘 편파 방송이 아니라 간담회 같은 느낌인데 지금? 오늘은 정규리그 스프린트 마지막 22라운드 경기고요. 그렇죠. 오늘 지금 저희 순위가 현재 7위예요.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 사실 오늘 경기에 따라서 상위 스플릿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K리그 구단 중에서 최초? 구단 처음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이거는 정말 나 아니면 못 만든다. 기억에 애착 가는 걸로 하죠. 애착 가는 거. 조금 네. 잘 만들었다는 거. 마음이 간다. 그게 에어팟 케이스였는데. 아, 그게 에어팟 케이스였는데. 나의 회심의 장면이었는데. 두 번째. 네, 최근에는 그래도 기성용 어플로. 기성용 어플로. 네. 아, 예정 있었습니다. 아. 자, 문제 갑니다. 팬파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개장했을까요? 아, 알아요, 몰라, 알아, 몰라. 전 압니다. 아, 진짜로? 오. 오. 자, 2016년 2월 28일 맞나요? 맞습니다. 네. 진리의 피포님. 진리의 피포님께서, 네. 사실 진짜 VIP는 팬이다. 그래가지고. 오! 양한비! 와, 진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양한비 선수가, 아, 네, 양한비 선수가. 찰랑했습니다. 네. 아, 지금 순간 반응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멋진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대량의 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조용! 조용! 이제 레드를 네. 역습 상황이 좀 줄 수도 있는데 앞에 옆에 있는 선수까지 한번 확인을 했으면 박주영이 찰 것 같아요. 박주영이 오른쪽으로 오른쪽 찰 것 같아요. 와! 아! 아! 수비수들도 아예 뭐 점프도 못 들 정도로 타이밍 정말 잘 쳤는데 저는 오늘 무조건 그냥 쉬운 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에피솔 팬파크의 소리 분위기를 조금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어느 역 몇 번 출구가 가장 빠를까요?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자, 나왔어. 있어. 자, 인스트만 뭐 네. 아니요, 더 위로.
아, 인집 네. 만숙 실수. 자, 월드컵 경기장역 2번 출구 정답입니다. 아, 애장하고 있는 유니폼 있나요? 애장하고 있는 유니폼. 네, 네. 제가 16년도부터 유니폼을 모으기 시작을 어, 모으시는구나. 네, 학년 유니폼은 다 있습니다. 아, 하고 올해는 이제 키퍼 유니폼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어제 엔터에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지금 김원 선수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데 오 양한빈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와 지금 손가락 끝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킥 와 자 황현수 선수가 일단 머리에 대는 데 성공했고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다리 타기 첫 번째가 누구셨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 치킨의 명품 네, 프라다 치킨 지금은 맞습니다. 연말이 몇 번 사우리가 먹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한돈을 자, 제가 상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설명 안에 힌트가 네, 있을 수 있죠. 설명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 일단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신으면 편하다는 어. 그 슬리퍼고요. 어. 너무 이쁘네요. 네. 가방이나 뭐 어디다가 뭐 부착할 수 있는 배지. 오, 와, 저 에피소드 찐팬이면은 디테일합니다. 얘는 원래 테디베어인데 팬여러분들이 서곰이라고 서곰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세 번째 상품. 와, 이거지. 이거는 아~ 제가 소주 잔 세트. 팬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수를 제작해가지고 이제 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아~ 네, 제가 상 이 상품들 중에 만들지 않은 상품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맞추신 하나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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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하나 슬리퍼, 네. 배지, 배지, 서곰이, 소주잔, 짠. 아크릴, 아크릴 이렇게. 네. 자 한번 일곱 번째 맞추신 분에게 네. 뭐죠? 답이 뭔지 일단 알 수 있어요. 아크릴 피규어입니다. 와, 최고 정답. 2004년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왔던 머플러고요.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이제 레어템. 레어템. 아 너무 아깝다. 제 애장품인데. 아, 자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이 대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네, 빨간색 유니폼이 FC 서울입니다. 팬파크에 출시했으면 뭐 좋겠다 하는 상품을 올려주시면 네,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네. 네. 제가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약간 그 반려동물 관련된 용품들도 혹시 피어싱? 제가 네.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네. 안 그래도 이제 애견 의류 그러니까 강아지 옷이나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오늘 진짜 무슨 다 상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보냉 텀블러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성분이. 경기 종료하고 한 20분 더 방송해도 네. 계속 다들 들어오지 않을까. 박주영! 자 하나요 박주영 슛! 아! 아! 진짜 지금 뭐 수비가 바뀌기 때문에 프리 찬스로 감아서 지나가니 아. 자 나옵니다. 아 정한이 네. 네, 나옵니다. 자 한승규 한승규 아 조심 어 안 뺏겨요. 아 싸워서 야 이 좁은 공간 드림을 한승규 아웃프런트 자 아우 아 한승규 선수 센스 보세요. 아 앞쪽에 뛰어 들어온 와, 야 살짝 길었어요. 아 이게 너무 아쉽겠네요. 자, 왼쪽에 윤주태가 있고요. 자 윤주태. 오! 아! 아! 여기서 넘어지네요. 오스마르. 아 네. 기회를 준 거잖아요. 윤주태인가요? 오! 아 좋아. 몸싸움까지. 자 한승규. 빨리. 아 늦었어. 다시 있어. 아 신경 안 쓸.. 어? 어? 못네요. 제발요 제발 양한빈 나와야죠. 야 선방 우리 경기 봐야 돼. 우리 경기 봐야 돼 지금. 양한빈 선방 광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양한빈 와 이승재네요. 자 이승재 선수가 나옵니다. 이 선수가 신인이라기보다 2018년도에 입단한 선수고요. 바네리는 휘슬 울립니다. 최종 스코어는 0-0.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이니까 네, 좀 뭐 하위로 갔어도 오늘 경기를 이기지 못해도 좀 다음에 좀 휴식을 취하고 좀 좋은 경기력이 되기를 좀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바코 누나는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네. 이 자리를 이제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상위 스플릿 가지 못했지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렸고 다음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